뭐 때문에 소름이 이렇게 돋는지. 안녕하세요.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끔찍한 사랑? 제겐 애인도 아닌데 애인 행세를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 따르릉. 어? 밥 먹었어? 따르릉. 지금 뭐해? 따르릉. 나 퇴근하는데 어디야? 여자친구네. 아 진짜 왜 자꾸 전화하는데? 내가 퇴근을 하든 말든 어? 네가 뭔 상관이야? 너 뭐야 도대체? 짝사랑. 나? 네 여친? 어? 어 짝사랑. 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요.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키 190에 몸무게 100kg가 넘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 녀석이에요. 근데 얘 여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남친도 아니고? 따르릉. 아 왜 또? 야 잘 들어. 나 그대에게 웃어드리니 난데없이 달밤에 기타까지 치며 1등! 세레나데를 불러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녀석의 연락을 싹 다 무시도 해봤죠. 그런데 띵동 띵동 찾아와. 누구세요? 아 깜짝이야. 니가 왜 여기에? 야 이 자식아 지금 새벽 2시라고. 와.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너 진짜 이덕이야? 이러다 저 역시 제정신에 못 살 것 같은데요. 이 자식 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미치겠다. 설마 제게 다른 감정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MC 형님이랑 누님. 이 징그러운 녀석 좀 제발 제게서 떼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 막 굉장히 잘생기고 막 꽃미남이고 그런가? 아 근데 일단 그러게. 좋아하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이제 약간 선을 넘었냐면요. 세레나데를 부르기 시작하면 선을 넘어요. 나도 느껴져. 남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상대가 그럴 수 있죠. 오늘 또 뭐 방송을 통해서 시원하게 커밍아웃을 네.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중간 상대가 문제 되면 좋겠네. 어떤 사연일지 한번 고민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난 처음에 판다 같은 판다. 야, 이거 아니야. 나한테 좋아하는 거야. 처음에 몰랐네. 옆에 있으니까 좋아져. 그러니까. 좋아져 지금. 좋아져. 세레나데가 불 나와요? 되게 귀여워. 해줘봐요. 나도 집에 찾아가고 싶다. 되게 귀여워. 아니 근데 진짜 나 네 여자친구 진짜 이랬어요? 고1 때부터 친구였는데 20살 때 제가 재수를 하니라 그 친구랑 연락을 잠깐 안 하다가 이제 21살 때 이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때부터 시작인가? 제가 전화를 하면은요 이제 여자친구 왜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볼 꼬집고 이제 헤어질 때 이제 엉덩이두들기면서 여자친구 이제 들어가면 연락해? 설마요. 주말마다 이제 자기 만나야 되고 이제 새로운 영화 나오면 이제 자기랑 봐야 되고 그러면 약속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야 안 돼 나 영화 다른 사람으로 보여야 돼. 그러면 정색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요? 아 진짜 화내는 거예요? 욕을 좀 심하게 하고 아 진심으로 화내낸다고? 진심으로 서운하다고 아니 그리고 이거 돌리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거네. 저기 여성분들 아니 지금 자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이렇게 쭉 얼굴을 찍어보세요. 우리가 믿기지 않는 건 정말 새벽 2, 3시에 전화 안 받으면 찾아와요?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이제 찾아와갖고 진짜 귀엽다. 초인종 놀러갔고 나와 야 나와 막 새벽에 나가면 이제 나랑 이제 같이 있어달라고 자기 힘든 얘기하고 푸념 들어달라고 하고 새벽 2시에?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세 번? 진짜 여자친구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이러면 모를까 이제 맨날 찾아와갖고 이제 세네 번씩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그러면 네. 이해하겠는데 아니 그렇지. 할머니 잠 못 주무시겠어요? 할머니 가만히 있어요? 다른 친구들 할머니도 이제 화가 나셔서 뭐라 그래? 저 경험 없는 친구는 뭐 하면 친구냐 그렇지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깨시고
딱 여기서 지금 덩치가 제일 큰 분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친구는 나 이해가 안 간다. 친구분 안녕하세요. 왜 그래? 이 사람한테? 근데 다 느끼셨다시피 귀엽잖아요, 일단. 아, 그지? 네. 그래. 귀여운 거 알겠어. 나도 왜, 나도 왜 친구, 귀여운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 있으면 괜히 짓궂게 장난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 여자친구 이렇게는 표현 안 하거든? 친구가 너가 여자친구는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럼 이제부터 여자친구 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진심은 아니고요. 그래, 진심 아닌데 새벽에 왜 찾아가요? 걱정돼요? 전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전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머나. 그거 친구로서. 친구로서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생각나고 재밌으니까. 그런데 근데 세네 번은 너무 많잖아. 그게. 또 저 같이 잘 놀아요. 또 놀면은 나와서 막 맨 처음에 싫은 티 내다가 막 지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학교 휴학을 하고 아침 8시부터 이제 PC방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2시, 3시쯤에 찾아와갖고 이제 피곤하니까 가라고, 일해야 되니까 가라고 이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짜 푹 빠졌어요, 우리 네 명이.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진짜 약간, 귀여워. 약간 큰 참새 같아. 일할 때나 이제 저 친구가 이제 힘들다고 전화를 해요. 아. 일하니까 이제 끝나고 통화하자 뭐 이러면은 넌 이제 내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막 되게 서운한 티를 내요. 제가 키에브에서 여려갖고 애가. 그러면은 이제 아 알겠어 이러면서 전화 받으면서 이제 한 손으로 라면 들고 나가다가 네. 네. 손님한테 쏟고 아이고. 사장님이 CCTV 돌려보시다가 이제 걸려서 혼난 적도 있었지. 네. 전화 꺼놔버리면? 전화 꺼버리면 이제 찾아오고. 아니 근데 그 PC방 한번 가봤는데 정말 한가해요. 얘도 여유가 있으니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안 끊어요. 그리고 바꿔도 막 끊잖아요. 본인은 일 안 해요? 뭐 일이 없어요? 계속 전화만 하고. 밤엔 일 안 하지. 공익이에요, 지금. 아, 공익 근무요. 네, 공익 근무요. 근데도 전화 그렇게 근데 많이 해? 젊을 때 이렇게 놀아야지. 밤을 새더라도. 아, 왜요? 무슨 얘기? 뭐 놀이터에서 오는 거? 저도 이제 공익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랑 두세 명 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몰빵으로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다 현역으로 가서 네. 아무도 없고 현역으로 하니까 이제 뭐 다른 친구들도 한번 만나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친구들의 전체적으로 귀여워. 귀여워. 본인한테는 집착 안 해요? 네, 다행히 저한테는 집착을 안 하고 석현이 친구가 좀 소유욕에 대해 강한 것 같아요. 나랑만 제일 친해야 된다. 네, 아니까 그러니까 뭐 친구가 뭐 잘 거 이런 식 저랑 같이 뭐 자리 있으면은. 한 시간마다 전화와 4-5통 오고 4시간마다? 네. 아, 이렇게 둘이 있어도? 친구로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술 먹고 있는데 전화 그냥 3번, 4번씩 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창피하거나 그렇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민망하거나 이랬던 적 제가 이제 졸업사진이 되게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 왜 웃으세요? 웃지 마! 네. 졸업사진을 저 자기 휴대폰 폰 케이스로 해갖고 갖고 다니더라고. 에? 본인의 본인 사진을? 네. 아 말도 안 돼. 진짜요? 그렇다, 진짜. 야 이건 진짜 오버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여친이잖아요 그건. 아니까 그게 이제 정말 못 나왔거든요. 진짜 빵 터질 정도로 정말 못 나와서 그걸로 맨날 놀리다가 반응이 어느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심심한데 싶어갖고. 핸드폰 케이스로 만들어서 이제 사진까지 들고 다니면 야 이거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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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머리가 뭐야 이게 레고 머리 나랑 너도 케이스다 담아 귀여워라 아니 귀엽긴 하다 뭐 얘기 듣다가 말도 안 돼 왜 저러지 하다가 얼굴 보면 약간 뭐 이해가 안 돼 얘기 듣다가 사진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친구가 전부터 계속 이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이? 네. 강원도 뭐 스키장, 뭐 워터파크 뭐. 뭐 남자들이 갈 수 있지 뭐. 근데 아 근데 제가 싫어하고 다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부산으로 2박 3일 동안 여자 둘 이제 저 이렇게 해서 2대2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여자는 없고 저 친구랑 저랑 가게 되더라고요. 와, 둘이. 아이고야.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뭐 야, 그거는 네. 그건 진짜. 그럼. 진심으로 욕 심하게 했거든요.
심하게 하니까. 넌 아직도 나를 모르냐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소름. 둘이 가고 싶어서 네. 뻥친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갔죠. 또 갔는데 갔어. 이제 2박 3일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아, 그래서 손은 안 잡고 그냥 같이 잡고. 손 잡으면 안 되지. 손 잡으면 안 되지. 아니, 이 등치들이. 네. 거품 목욕도 같이 하자 그러고. 거품 목욕도 같이 하자 그러고. 거품 목욕을 같이 하자고요? 네. 욕. 안 했죠, 안 했죠. 제가 부산을 가고 싶었는데, 네. 근데 친구랑 같이 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되도 않는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랑 같이 가는 거다, 이대로 같이 가자 이렇게 떠봤는데 바로 흔쾌히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괘씸한 거예요. 좀 얘 친구가 아닌가 이 생각 들어갖고 더 열심히 연기를 했죠. 가는 동안 내내 가면 있다. 아 부산에 가면 있다. 가면 있다. 뭘 또 속냐? 가면 있다. 내일 온다. 내일 온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유라면 그러면 가서 침대가 네.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침대가 넓은데 제가 내 바닥에서 자긴 싫고 또 그렇다고 얘 보고 내려와 자라는 것도 좀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거품 녹은 네. 뭐야? 내가 같은 남자끼리라도요. 어. 여기 다 남자잖아. 우리가 아무리 친해. 그래도 그냥 목욕 샤워를 같이 하는 건 이해하지만 남자들끼리 목욕탕도 가는데 사우나 예. 네, 그런 것도 가는데 근데 욕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건 거품. 너무 이상해. 그냥 왠지. 둘이 같이 여행 왔으니까 예, 그냥 같이 할 수도 둘이 마주 앉아갖고 거품 막 입에 물고 뭐 이런 거 말 떠가지고 하트 이렇게 보여줘. 아니 둘이 같이 남자를 가도 누가 같이 욕조 나 그거 진짜 상상이 안 가. 아그 본인이 솔직하게 한 번이라도 아 이게 우정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어 한 번쯤 솔직하게 해볼만 하잖아. 약간 사랑과 우정 사이? 아니에요. 진짜 저 여자를 성과? 정말 좋아합니다. 어? 여자는 정말 좋아해요. 친구랑 대화하다가 입술을 쳐다본 적 있습니까? 아, 쳐다본 적 있어요. 쳐다본 적 있어요. 쳐다본 적 있대. 아니 나도 쳐다보게 돼. 네. 입술에 이게 검은 점이 있거든요. 입술에 검은 점을 본 거야? 예, 네, 그 되게 매력 있거든요, 그게. 예. 아니 근데 저 여자친구 만들어주면 어때요? 그쵸. 이쁜 여자친구를 하나 해서 괜찮다 선생님. 앵기면, 그지? 네, 네. 그러면 집착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아니, 여자친구도 이제 저한테 집착 심할 때 여자친구도 있었는데요. 여자친구 안 만나고 저를 만나러 온 적도 있고. 여자친구 만나면서도 저한테 한 30분, 40분 통화를 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 때문에 차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이면 어떡해. 사랑보다는 우정이 먼저라서 친구가 전화 오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고 해서 안 받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40분 통화를 줘요. 30, 40분은 이상하잖아요. 저는 일단 얘가 먼저니까 그러지. 아니 진짜 마음에 드는 소녀시대 같은 여자친구가 생겨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만나고 있잖아. 끝나야지. 아, 고민되네. 야, 되게 오래 생각하네. 아니, 지금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냥 여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만 유독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도 아직 네.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일단 진짜 같이 있으면 사랑인지. 재밌고 잘 맞고 진짜. 그럼.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친구들끼리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이게 약간 조금 너무 집착을 해서 본인이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또 그때는 배려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 요즘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야. 최근에 저도 일하고 이제 그 친구도 일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제 늦게 끝나서 이제 그 전에 저 친구를 만났어요. 잠깐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 돼서 간다고 하니까 아 나보다 여자친구냐고. 중요하냐? 아니 근데 왜 여자친구를 못 만나러 가게 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근데 너무 다르게 행동하니까 저랑 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있다가 제가 막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면은 어떻게든 안 오다가 저랑 있다가 여자친구가 잠깐 보자고 하면은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거든요. 엄청 빠르게. 원래 그렇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본 데잖아. 둘이 자주 보고. 그런 걸 우리는 질투라고 그래요. 아 많이 섭섭하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간 관계에서 여자친구는 헤어지면 그만인데. 그 여자친구가 싫은 적도 있어요? 이 친구 여자친구가? 좀 싫죠. 야,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거 아닌데? 자기한테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왜 싫어요? 똑같이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요. 그 친구가? 네. 아, 똑같을 수가 없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진짜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진짜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뭐, 남자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만나다 보면, 보기에 성질이 너무 온순하게 생겨서, 이 친구는 조금 내가 이렇게 턱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만만하게 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목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정말 건 아니죠. 제 진정한 친구라 생각하고. 그러면 여자친구를 만나게 내비를 둬야지. 그럼 배려를 해줘야지. 아니, 맨 처음에 축하해요. 근데 너무 친구들이랑 하는 거랑 여자친구한테 하는 거랑 물론 다른데. 내비를 둬. 물론 다른데. 그러니까 저희 약속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여자친구 약속은 너무 막 잠깐만요. 어떻게. 잠깐만요. 저 주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와, 자식아. 오, 홍보야, 이거야. 장담한다, 몇 번 하나 밀어줘. 어. 이렇게까지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제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별거를 하셔서 할머니 밑에서 컸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랑 이제 몇십 년 만에 다시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번 연도에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랬을까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그 친구들은 또 이제 각자 일에 바빠서 안 오는데 저 친구는 이제 바로 와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마웠구나. 네, 부모님이 자식 찾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한테 다시 이제 연락 주실 거라고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네. 그냥 무슨 말을 하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렇죠. 참 고맙잖아요. 네. 그럼요. 친구에 대한 결핍 같은 것들이 좀 더 짠하고 더해서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것도 있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해도 왜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이라도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렇지. 그러면 나를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쯤에서 좀 여자친구도 만나고 하게 좀 놔줄 마음은 없어요? 조금만.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고민이 해결되려면 혁이랑 저랑 사이가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니지. 지금 말하는 게 놔달라는 거를 완전히 너 절로 가 이 녀석아가 아니고 여자친구 만날 땐 여자친구 만나게 다른 친구처럼 돼야지. 가끔 지나고 지금의 마음의 크기를 줄이자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의 마음의 크기는 똑같지만 행동을 줄이자는 그럼, 거지. 그런다고 바뀌자. 아니 예를 들어 연락 안 한다고 마음이 변해? 그건 친구 아니지. 그렇지. 그런 거야. 그걸 얘기야. 아, 이번에 문세윤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왜냐면은 뭐 좀 보는 사람도 유쾌해지잖아요, 두 분 사이가. 저도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금 집착만 조금 빼준다면 네.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성대현 씨? 저는 사연만 들었을 땐 정말 고민이었어요. 근데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고 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맞아, 맞아. 22살이 주는 그런 우정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철옹성 같지만 이거는요 나이가 지나고 또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지금처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이 우정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만끽하시는데 밤에 노래하고 할머니 놀래게만 하시지 않으면 정말 이건 하나도 고민 아닌 것 같아요. 입장에서 그죠? 네. 이 정도면 고민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다. 우리 친구도 주인공에게 한마디 하세요, 직접. 혁아. 아, 혁아, 이제 진짜 앞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나중에 나이 많이 먹으면 자주 못 볼 테니까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 편하게 친구로 남자. 그 말대로 진짜. 끝으로 우리 친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쁜 이 포즈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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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영 못 보잖아요 애교,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한 여름 보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시원한 여름 이렇게, 보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아 이모티콘 같아 이모티콘 네 마음 조금은 이해돼요 예.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부탁해요 아빠가 158 편인데 뭐 그걸 넘어서진 않겠죠? 네, 100표는 넘어설래나요? 아! 이렇게 해서 부탁해요 아빠가 새로운 1승을 차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문세윤 씨 오늘 어떠셨어요?
근데 과연 이게 고민이 해결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고민의 밑바탕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다 깔려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내 스스로 먼저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오늘 배우고 갑니다.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내 친구 변할 거야.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